여기 대기업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페스토리라는 공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본사에 방문을 하려고 왔는데 사실 이렇게 규모가 있는지는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시작이 저기니까 평수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본사 자체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저도 궁금해서 또 소개도 좀 해드릴 겸 찾아오게 됐는데 어떻게 들어? 근데 이거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서비스 센터, 트레이닝 룸, 오피스 나와 있는데 아 여기 계시네. 아 안녕하세요. 여기로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얼굴 인식하고 들어가요? 뭐를 이렇게 안 되는구나. 문 좀 열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뭐야 이거? 뭐야? 회사예요? 사실 이런 기대는 안 하고 왔거든요. 그냥 공구 몇 개 진열돼 있고 뭐 사무 직원들 몇 분 앉아 계시고 이렇게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는데. 이야. 와. 이게 페스토리의 대표 공구들이에요. 야, 이게 맞네. 어마어마하네요. 한번 쫙 둘러보고 싶다. 혹시 누가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혹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페스토리 코리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이시죠? 아, 예. 민경선 상무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혹시나 카메라 보고 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십니까. 페스토리 코리아에서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민경선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규모가 네. 어마어마하네요. 아, 예. 그 페스토리 코리아가 2017년에 들어왔는데 네, 네 그렇죠. 독일에 있는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네. 거의 각 나라의 모든 페스톨 오피스는 네. 이 스탠다드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본사 스탠다드에 맞춰 있는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본사를 그대로 다 지사마다 옮겨놓은 듯한 그런 컨셉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어쩐지 이게 공구 회사 같다는 네.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네. 되게 회사에 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따 이제 한번 둘러보시겠지만 네네. 이 자재 하나하나도 다 네. 독일에서 공수해 와가지고 네. 트레이닝룸이나 네. 사무실에도 스위치 하나하나를 다 독일에서 공수해 와서 독일 스탠다드로 만들어 놓은 사무실입니다. 안 그래도 누가 목공회사 아니랄까 봐 바닥도 이렇게 다 나무로 만들어 놓고 굉장히 잘 해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나 그러면 예. 짧게 예. 공간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뭐 식당처럼도 꾸며놨고. 아 그럴까요? 네. 와 계신 공간들은 네. 그 서비스를 네네. 맡기러 오신 고객들이 서비스를 맡겨놓고 그 대기하는 대기 공간입니다. 어머. 서비스 대기 공간이고 그래서 네네. 뭐 이쪽 둘러보시면은 여기 그 커피 또 그 원두 커피도 마실 수가 있고 고객 전용 음료로 음료수를 마시면서 대기를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거기에서 기다리시면서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이 페스토리 어떤 회사인지도 좀 둘러보고 제품이 어떤 제품이 있는지도 둘러볼 수 있는 툴리라는 공간과 페스토 회사를 소개해 놓은 공간들을 네. 같이 둘러볼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아 여기는 그럼 고객 전용 휴게 공간 같은 거네요. 아 그렇죠. 수리를 맞습니다. 맡기고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와서 커피도 마시고 네. TV도 보고 맞습니다. 구경도 하면서 네. 이야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이런 공구업계에서 이런 거는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페스토리 왜 페스토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럴까요? 네네. 간단하게 그러면 페스토리 어떤 회사인지 네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쪽 보시면은 그렇죠. 페스토리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놓은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하나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있지 않나요? 90년? 그렇죠. 아, 지금 이미 조금 지나서 90년으로 되었지만 네. 페스토리 첫 번째 제품인 휴대용 체인소를 개발한 게 1925년이니까 벌써
벌써 거의 이제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 휴대용 체인톱을 패스툴에서 최초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형 체인소들은 기존에 있긴 했지만 그거를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든 최초의 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셔야 되는 게 100년 전이에요. 이게 2025년 되면 10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전기톱을 만들었다는 게 이게 되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엄청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100년 전에 전기체인톱이 있었다는 게 어구야. 테스트를 하면은 몇 가지 떠오르는 아주 대표 상품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샌더 제품입니다. 맞아요. 샌더 제품들이 아주 압도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능들을 발휘하고 있는데 네. 그게 역사에서부터 미리 나오고 있습니다. 1950년이면은 한국은 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미 독일에서 샌더가 개발이 돼서 많은 혁신들을 거쳐서 지금의 형태의 샌더까지 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951년도에 오비탈 샌더를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이게 참 회전으로 뭔가를 갈아낸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게 맞습니다. 진짜 꼬드습니다. 네, 1951년에 오비탈 샌더, 네. 회전을 하는 샌더를 그렇죠. 만들었고 차츰차츰 진화를 해나가면서 1976년에 세계 최초로 집진기와 연결할 수 있는 샌더를 만들었고 그리고 회전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전과 진동을 같이 하면서 편심 샌더를 개발을 해서 좀 더 높은 품질의 샌딩과 그리고 좀 그 먼지 없는 집진이 되는 샌더를 세계 최초로 페스툴에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세계 최초라는 단어는 당연히 중요한 거겠지만 집진기에 연결한다는 걸 70년도에 생각을 했다는 게 사실 최근에야 뭐 요즘에야 비산 먼지라든지 그런 게 건강에 좋지 않다, 뭐 공간을 더럽힌다 그런 개념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뭐 이 당시에는 이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미 집진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샌더라는 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걸 벌써부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패스툴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와. 그래서 점차적인 그 진화를 해오면서 이제 가장 최근에는 네. 그 각도 절단기나 아니면 충전공과 같이 네. 지금 현대 그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들도 앞서 나가는 제품들이 개발이 돼서 시출 시각이 지속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역사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혹시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좀 여쭤봐도 예. 될까요? 아, 그러시죠. 패스툴이란 이름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빠른 공구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네. 와서 대충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패스툴이란 이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실 그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아, 맞아요. 일단은 그 중의적인 의미로 그 패스툴이 네. 연합된 중의적인 의미로 만들어진 거기도 하지만 맞긴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만드신 분들이 파이저 앤 스톨 이 두 분께서 그 동업을 하셔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파이저 앤 스톨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다가 이거를 앞자를 줄이다 보니까 페스토가 되고 아. 이 그 페스토 브랜드가 계속 그 진화를 해 나가면서 사실은 이 페스토 브랜드는 유압공구로 더 유명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거기에서 공구 회사로 비즈니스를 다변화하면서 만들어진 브랜드가 페스툴이고 그 페스툴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빠르고 아주 훌륭한 툴이다라는 중의적인 의미로 같이 쓰이면서 아주 좋은 네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발전을 한 이름이 페스툴이구나. 예 맞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거네요. 페스툴 하다가 페스툴로 된 그런 느낌으로 아,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이 제품 제가 지금 실제로 쓰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와, 이건 지금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페스툴이 왜 페스툴인지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게 정말 얘랑 각도 절단기와 예. 집진기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데 일단 감탄을 하는 게 각도 절단기가 다들 아시겠지만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힘 좋은 분이 다 좋아요. 예. 그리고 자르는 거 다 잘 잘라요. 예. 각이 안 맞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보통은 공구가 오게 되면 다 각도자로 맞습니다. 각도 세팅 다 해놓고 네. 시작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그냥 한번 써봤거든요. 네. 육각형으로 제가 재활용 통을 만들었는데 네. 어우야 그냥 맞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좋아요. 네. 이게 페스툴의 메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출시한. 맞습니다.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공구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공구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맞아요. 가장 충실히 하는 툴이 명품이고 그
그런 툴이 가장 그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고 잘 쓸 수 있는 툴이 되겠죠. 그래서 각도 절단기는 각도가 맞아야 되고 맞아요. 원하는 사이즈에 원하는 깊이에 원하는 각을 정확하게 재단하는 게 맞아요. 아주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각도 절단기가 그런 힘과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각도 절단기는 유선 제품들이 주로 많이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었죠. 근데 페스트리 거의 최초로 유선 제품의 버금가는 그런 정확한 각도와 힘과 그리고 정교한 그 기능들을 모두 포함한 제품들을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러닝 타임도 굉장히 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실험했거든요. 아주 아주 중요한데 네. 사실은 지금까지 충전 각도 절단기에서 약점이 그 하루 종일 이,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량을 다 받쳐주지를 못해서 유선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러닝 타임도 하루 이상 작업량을 맞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아주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간단한 현장에서는 한 3일 정도 쓴다고 얘기를 하던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심 때 충전시키면 됩니다. 아, 배터리 두 개 있으면 네. 반나절 조금만 더 써줘도 네. 충전시키면 되는데 간단한 현장에서는 한 3일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얘는 정말 완벽하게 잘 출시가 된 것 같아요. 이 제품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사실 패스툴 하면은 다른 대표적인 공구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추가해 주실 수 예.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패스툴 하면은 이 정확한 시공을 할 수 있는 톱 제품도 아주 유명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것들이 집진기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집진기 굉장히 사실은 집진기는 패스툴이 그 시장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집진 그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집진기 자체가 좋고 맞아요. 그리고 집진기와 연결할 수 있는 제품들이 페스툴은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집진을 염두에 두고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다 이 집진기 하나로 호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한 게 페스툴 제품 같은 걸 만들 때 집진이 잘 돼야지 뭔가 출시가 된다 그런 생각도 받아요. 왜냐하면 정말 거의 완벽할 정도로 집진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이 집진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작업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유선 집진기가 시장의 대세였는데 이번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KSC60 충전 각도 절단기와 더불어서 무선 집진기가 출시되면서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선을 끌고 다닐 필요가 있는 제품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맞아요. 드릴류는 이미 충전 제품들로 사용을 하고 있고 원형톱도 충전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유선으로 사용하고 있던 각도 절단기와 집진기마저 충전 제품이 되면서 이제 현장에서 전선을 꽂거나 전기구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그 불편함들이 완전하게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먼저 시작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다른 공구들도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다른 공구들도 대표적으로 한번 쫙 여기 제가 좋아하는 공구들 다 여기 있구나. 맞습니다. 그렇죠. 조금 지루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베스트 좋은 거 당연히 아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사님이 바쁘시다길래 원래 제가 붙잡고 좀 해달라 보통 이렇게 성격을 하는데 보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새로운 분을 모셨거든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패스툴 마케팅 맡고 있는 박보람입니다. 네, 마케팅부 부장님이시고요. 굉장히 미인의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마케팅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패스툴 좋은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좋은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마케팅에서 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정말 뭐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가 궁금했던 게 네네. 얘예요. 워런티 올 네. 인클루시브. 사실 이게 공구는 워낙 험하게 다루는 제품군이기 때문에 금방 고장이 나요. 네. 근데 마케팅에서 그래도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해보자. 해야지 공구에 관심도나 네. 그런 이미지가 올라갈 것이다. 네네. 하게 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사실 페스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서비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스툴은 어느 나라에서 사셨든 어떤 나라의 페스툴에 가셔도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는데 아 정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본사에서 처음 페스툴 코리아를 설립할 때부터 가지고 왔던 페스툴 풀 패키지 서비스 패키지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게 36개월 무상 수리 서비스를 해드리고 36개월 동안
제품이 만약에 현장에서 쓰시다가 도난을 당하실 경우에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시고 확인증을 가지고 오시면 일정 아주 약간의 그 본인 부담금을 내시고 새 제품을 가져가시는 서비스가 있고, 15일 동안 현장에서 써보시고 충분히 써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반납을 하시면 100% 저희가 받아들이는 체험 보장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고, 10년 동안 부품 보장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업계에서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특히 36개월 무상 수리 서비스가 배터리와 충전기까지 된다는. 맞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제품의 내구성이 다른 제품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그 C18이나 T18 같은 드릴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패스트툴 서비스에 수리 서비스로 그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판매로부터 평균 10년이 넘어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평균 10년이 지나야 수리 서비스에 접수가 되더라라는 히스토리를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3년 동안 무상 수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트리거 같은 경우도 있고, 네. 뭐 LED 같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짜잔 그런 고장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뭐 평균이겠지만 뭐 1년 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 10년이면 더 오래 쓴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네. 평균 10년이라는 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도 있어요. 제가 오늘은 좀 마케팅 쪽에 좀 관여할게요. 10년 부품 보장이 단종 후 10년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얘가 출시된 지 한 30년 됐어요. 이제 얘를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거야. 근데 30년째 사신 분이 계실 거잖아요. 네네. 단종되는 해에. 네, 맞아요. 그분이 10년 동안 쓰셔도 10년 동안 부품들을 다 구비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맞아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니 근데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패스트로 뭐 먹고 살아요? 사실 패스트라면은 오늘은 조금 막 얘기할게요. 막 패스트를 본사 가면은 막 빌딩 올라와 있을 것 같고 하거든요. 사실 이게 모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제한된 공간이 아니잖아요. 아파트형 공장에 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너무 이제 고객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남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사실 그리고 36개월 도난 보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자기 부담금이라고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든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좀 네. 체감을 하실 거예요. 그게 17만 원. 17만 원을 부담을 하시면 새 제품을 받아 가시는데, 이제 패스트툴 제품 같은 경우에 고가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서비스를 보고 나시면 아 이게 정말 고가인가? 왜냐하면 저희 제품을 구입하신 후에 사실은 작업을 하시면서 내 인건비 절감도 되고 맞아요. 정확한 작업을 함으로써 모재 보호가 되니까 불필요한 모재 손상을 줄일 수 있고 로스 비용을 줄죠. 그렇죠. 품질이 또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품질 높은 시공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또 부가적으로 저희에게 오는 혜택이 있는데, 게다가 36개월 동안은 그 어떠한 것도 걱정하지 않고 수리 서비스를 맡겨도 무상으로 되고 배터리 맞아요. 충전기 포함해서, 게다가 도난 보험에다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을 때 저희가 정말 아시는 고객님들은 이미 말씀하세요. 이게 진짜 비싼 제품이 아니라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왜 웃고 있냐면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오늘은 그냥 말 것처럼 얘기할게요. 35개월 됐어요. 쓴 지. 네네. 36개월 이게 도난보험이잖아요. 네네. 없어진 척하면 그건 범죄인데 네네. 36개월 되게 한 달 전쯤에 네. 내가 오늘 일하고 현장에다 내가 일부러 그냥 공구를 두고 갔어. 네. 다음날 와서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없어지면 다시 이 도난보험 확답 안 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거우니까 이제 무거우니까 이렇게 도난보험은 네, 36개월까지 그렇죠. 네. 됩니다. 네. 이제 일하다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35개월 때쯤에 무거우니까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방금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이제 뭔가를 막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패스트툴이 이게 정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패스트툴 여러 가지 공구를 운 좋게도 제가 써볼 수 있게 됐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이게 정말 저는 저가형도 써보고 중간 거도 써보고 좋은 거도 써보고 제일 좋은 거도 써봤는데 갭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결과물의 차이가. 특히 저 각도 절단기. 이번에 새로 나온 각도 절단기 정말 각도는 감동이에요. 맞아요. 네. 막 잘랐는데도 막 아구가 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네. 정말 잘 쓰게 되는 그런 공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마케팅에서도 이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도 없겠네요. 그러면
네, 저희는 네. 괜히 했다 이제, 이런 것도 없겠고 네. 그럼 조금 더 써보시는 건 어때요? 한 5년 정도로 써보시는 글로벌 정책이다 보니까요. 아, 네네.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구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패스트라면 대표적인 공구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 마케팅한 게 정말 그냥 거저 던져놔도 잘 팔리는 공구들이 있고 네. 정말 나는 마케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나가는 공구인데 정말 좋은 제품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걸 위주로 조금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서는 네. 저희가 시작을 그 워낙 저희 제품이 정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정밀함을 요하는 작업에서 패스트를 많이 쓰기 시작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가구를 제작하신다던가 진짜 각이 0.1도의 각이 중요한 그런 곳에서 많이 쓰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가구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셨던 제품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도미노 제품. 그렇죠. 페스트리 특허를 가지고 있는 도미노 제품인데 이게 이제 장부 짜맞춤을 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식탁에 상판과 다리를 연결을 할 때에 네. 네, 이렇게 연결을 할 때에 장부 짜맞춤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튼튼하고 맞아요. 그리고 나무가 수축을 하거나 습기에서 수축을 하거나 줄어들 때 이걸 보통 저희 이렇게 나사로 조이게 되면은 이게 삐걱거리고 흔들린단 말이죠. 시간 지나면 다. 네.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도미노 핀을 사용을 해서 이거를 조이다 보니까 네. 얘가 같이 늘어났다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사용을 하셔도 흔들림이나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비스켓이라고 부르잖아요. 꼭 생긴 게 이제 과자같이 생겨가지고 뭐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부르는데 방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그때는 꽉 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책상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거 있잖아요. 느슨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느슨해져요. 근데 말 그대로 얘는 나무 팽창할 때 자기도 같이 팽창하고 수축할 때는 자기도 같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구성을 유지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게 도미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얘죠. 그래서 얘는 마케팅으로 뭐 굳이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만 안 놔도 얘는 꾸준히 네. 효자 상품이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샌더도 되게 사실은 효자 상품 중에 한 가지잖아요. 네, 샌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워낙 유명하니까. 저는 패스툴 샌더만 써서 네. 모든 샌더가 다 이런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은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저희 거 중에 많이 쓰시는 제품은 ETS-EC라고 하는 이 시스템 네. 모터가 달려있는 브러시리스 샌더인데 네, 이렇게 네, 제품을 네, 보여주시면 여기 굉장히 홀이 많아요. 맞아요. 여기가 48개 홀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왜 있냐 하면은 저희가 샌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돼지꼬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샌딩을 해서 나오는 나무의 그 가는 가루 같은 것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샌딩을 하면서 걔가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또 만들어가지고 흠집을 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샌딩의 그 표면을 상하게 하는데 나무의 표면을 잘 상하게 계속해요. 그러면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람을 뿜어냈다 다시 빨아들였다 뿜어냈다 빨아들였다 하기 때문에 표면에 붙어있는 먼지를 없애줘요. 맞아요. 그래서 샌딩에 욕심이 있으시다. 내가 좀 작업을 해봤더니 아 나는 품질에 좀 욕심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얘로 돌아오십니다. 게다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납작하고 한 손에 이렇게 잡히게 돼가지고 측면 샌딩을 하시는 경우에도 이게 떨어뜨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손이 작으시니까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 소문으로 들으면 직접 수리를 다 하신다고 집에서 테스트 공부를 해가지고 집 수리는 내가 다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아이고 네 사실인가요? 사실 이런 샌더 같은 경우에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게 보통은 홀이 6개 아니면 8개예요. 근데 이게 48개라는 거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무늬를 없애려고 샌딩을 하는데 다른 무늬가 생겨버리는 그런 문제가 간혹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를 최소화를 시킬 네네.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얘도 뭐 마케팅 안 해도 굳이 잘 나가는 효자 상품이다. 무늬 잘 나가주고 있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내가 정말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부어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안 나가 그런 제품 있나요? 좋으니까 마케팅을 할 건데 물론 다 잘 나가겠지만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데 안 나가는 사실은 없습니다. 나 없어요? 네, 그건 아닌데 네, 덜 나간다. 저희가 충분히 아직까지 고객님들께 소개를 못 드린 제품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 전기 대패라든지 페스트의 전기 대패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많은 고객님들께서 쓰고 계시지 못한 게 있고요. 저도 관심 없는 분야였거든요. 맞네, 그러네, 이런 게 있네. 전기 대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조금 덜 쓰는 그런 공구가 돼버리기도 했지만 사실 평 잡을 때는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네네. 목재 평 잡을 때는 무조건 써야 되는 공구이기 때문에 사용 구운이 줄었다 뿐이지 사용을 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꼭 써야 되는 게 대패거든요. 왜 좋은데 왜 안 쓸까요? 혹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거를 그 원목 문을 많이 주택에서 직접 그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실 때 문 틈이나 뭐라 그러죠? 면 쪽을 이렇게 평을 네. 잡아야 될 네네. 때를 많이 쓰시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작된 문을 많이 찍어서 나오다 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조금 사용이 유럽과는 다른데 실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네. 네, 보시다시피 날이 하나가 있는 게 되게 특이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날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평을 잡다 보면은 날이 지나가는 자국이 이렇게 남기 마련인데 그게 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 작은 아시다시피 페스트라면은 깨알 디테일이 항상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놓거든요, 보통. 연두색은 무조건 뭔가의 네. 의미를 두고 있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날을 보호해 주는. 아, 날 닿지 말라고. 이게 이렇게 닿으면 얘가 닫히니까. 그렇죠. 밀 때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평소 때 놓을 때는 얘가 날을 보호하는 네. 그런 디테일도 있고. 그런 이유로 이런 이 지금 대패를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크게 많이 없는 그런 공급 같은 느낌인데요. 잠깐만요. 왜? 잠깐만요. 네네네. 네. 왜? 왜? 이게 판매가 많지 않은 제품이기도 하고 네. 날이 타사들은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맞네. 얘는 맞네. 얘는 삐각이구나. 네, 저희는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깎듯이. 예. 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부하를 훨씬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틀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문틀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길고 폭이 딱 65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긴 걸 따내야 되기 때문에 톱날 자국이 안 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톱날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톱날 자국이 많이 났거든요. 그런 부분도 줄여주고 부하도 적게 받는 게 장점입니다. 자국이 안 남는 것도 중요하기도 또 중요한 게 왜냐하면 다 시트지를 다시 발라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맞습니다. 안 붙어요. 그리고 저희의 가장 큰 장점 뭐였죠? 집진! 집진. 아 맞네. 근데 이게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왜요? 어머! 왜? 와 이게 나 같은 사람한테 정말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공구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선 이제 넘가야 되고 하다 보면 다시 넘어오고 엄청 불편하거든요. 저는 뭐 잠깐 끝났으니 네. 아 네. 네 조심들 하세요. 조심들 하세요. 뭐지? 갑자기 누가 왔다 가셨는데? 이래서 많이 나간다. 네, 저희 전기 대패도 매우 좋다. 네, 마케팅 네. 부장님이셔서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잘 안 걸으시는 거 아니고요. 네. 왜냐면 제품을 잘 아셔야지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페스트라면 빠질 수 없는 공구가 한 가지 더 있잖아요. 네, 저희 TSC. 네. 저희 플런지소라고 불리는 TS 그 군단의 충전 제품인데요. 저희가 날별로 TS55가 있고 TSC55가 있고 TS75가 지금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충전 제품이고요. 예전에 TS55 유선을 많이 사용을 하셨었는데 아무래도 전동 공구가 다 이제 무선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이 제품을 많이들 사용해 주시고 계시죠. 네. 이 제품도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인데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뭐 정밀성 얘기는 안 할, 정밀성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은 뭐 깊이도 그렇고 저희가 목재 재단을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는데 간혹 각이 테이블스로는 못하는 아니면은 네네. 애매한 그런 커팅을 해달라고 네네.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 해드리는데 얘 딸랑 들고 가면 맨날 저희 부사님 전화와가지고 우리 펜치지 플러스 좀 빌려줘 들고 가가지고 왜 각계로 가거든요. 진짜 빠른 작업도 되고 정밀하게도 되니까 얘는 그래서 보통 타사들도 레일을 패스트풀 거를 쓰게 설계를 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워낙 얘가 보편적으로 네. 퍼져 있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바로 앉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네. 이게 정말 많이 쓰는 정밀한 공구 중에 대표적이다. 네, 그리고 지금 유선 워낙에 이제 패스트풀 아시다시피 패스트풀은 신제품을 막 1년에 몇십 개씩 찍어내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제대로 잘 만들어서 시장에 소개하는 회사인데 저희 TS5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에 출시가 됐어요. 그거 이제 충전 제품이다 보니까. 근데 TS55 같은 경우는 페스툴 글로벌을 다 합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페스툴의 제품이 네. 이 플런지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지난
역사가 그리고 정말 그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정말 저희한테 효자 제품이고 그리고 저희 고객님들께서 사용하시면서도 가장 만족을 해주고 계시는 제품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점이 또 생겼어요. 이게 그러면 패스툴에서 역대 베스트 매출로 따지면 혹시 1, 2, 3등 혹시 기억하시나요? 패스툴 본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은 TS55. 아. 네. 그리고 저희 코리아로 봤을 때는 판매 대수로 봤을 때는 샌더와 집진기. 그렇죠. 저는 사실 네. 집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네요. 샌더와 집진기. 유명하기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만큼 플런지소가 많이 팔렸다. 네, 플런지소 많이 팔리고 지금 저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잘 인테리어 현장에서 써주고 계시는 고객님들께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늘어나는 그 증가세로 보면은 이 제품이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이게 패스툴 플런지소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최초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플런지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이드레일을 사용해서 저희가 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 저희 가이드레일에 맞게 설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저 가이드레일과 플런지소를 결합해서 자르는 컨셉 자체가 지금 패스툴에서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2년에 저희 가이드레일이 환갑을 맞이해가지고 초보들에 드는 거 아니에요? 네, 저 해드렸고 환갑 잔치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래서 적어도 60년 전에는 이미 저희 독일에서는 가이드레일을 사용해서 커팅을 하고 있었다. 패스툴은 뭐만 하면 50년이고 뭐만 하면 60년이고 네. 진짜 이게 정말 패스툴은 너무 비싸다고 아 얘는 나는 뭐 이번 생에는 안 쓸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아까 저기 보셨다시피 15일 체험 보장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15일 동안 써보시고 안 하면 반납하시면 되니까 정말 이런 공구들은 정말 내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공구는 뭐하러 이거 사 딴 거 3개, 4개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진짜 한번 써보셨으면 하는 그런 공구들이 오늘이야 영상이지만 영상이라서 이렇게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를 했지만 정말 다 좋은 공구거든요. 패스툴에는 안 좋은 공구라는 건 단언컨대 없어요. 웬만한 공구들보단 다 좋은 공구이기 때문에 정말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게 영상 도와주신 아까 그 지루했던 이사님이랑 저희 재밌는 마케팅 부장님이랑 같이 영상을 촬영을 한 거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 2부 영상에서는 실제로 얘가 왜 좋은가 간단하게 써보는 아까 그 잠깐 중간에 훌리건처럼 난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랑 같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거를 도훈 씨는 돈 주고 샀어요? 아 저는 협찬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